이번 영상은요, 자동차랑 오토바이 사고인데요, 직접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피접촉 사고입니다. 먼저 사고 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바이크 운전자한테 뭐라고 막 그냥 저 야단치지 마세요. 저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일 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바이크 운전자 아무 운전을 쳤다 이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댓글 올리지 마세요. 자, 그럼 어떤 사고인데 함부로서 이렇게 당부를 하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편집 영상을 보시죠. 바이크 한 번에 제가 비키고요. 갑니다. 자, 시골길인데요. 시골길에서 바이크가 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바이크가 출발합니다. 아이쿠! 아이고, 아이고. 아, 사이드 미러가 깨졌네요. 여기 사이드 미러요. 네, 사이드 미러 주스러 가네요. 그리고 이제 뒤에 차에서 친구가 내립니다. 네, 저 바이크 혼자 못 들죠. 무거워서요. 네, 둘이 같이 들어서 올립니다. 네, 이번 사고. 이번 사고요. 친구랑 같이, 자, 바이크 먼저 얘기할게요. 오토바이 조그만 걸 혼자 들어 올리는데요. 이렇게 큰, 저 배기량 큰 거요. 그거는 혼자 못 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같이 들어줘야, 그래, 세울 수 있죠. 쓰러진 다음에요. 물론 아주 힘 좋고 요령 있는 분들은 뒤로 이렇게 해서 앞에서 못 들고 뒤로 마치 짊어지듯이 들어서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곳 사고 현장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아스팔트가 있는 곳인데요. 중앙선이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돼 있었답니다. 여기에다가 차를 세우고 오토바이 옆에 서 있어서 같이 얘기하다가 길을 잘못 들은 것 같다. 저기 가서 유턴하려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 차를 돌리자 그러면서 여기서 차를 이렇게 오토바이가 돌리고 차는 요거 따라서 같이 이제 출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 친구는 바이크 타고 친구는 한 다른 친구는 자동차 타고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오던 차가 뒤에서 이렇게 오토바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피해 가려다가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자, 이곳이 아마 여기가 사고 현장인 것 같네요. 아니, 여기 아닌데? 여기까지 가야 유턴할 수 있는 곳인가요? 아, 그렇네. 거기까지 가야 유턴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몇대 몇인가요? 질문했습니다. 친구랑 같이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요. 친구 차 옆에서 잠시 대화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할 때 사이드 미러로 뒤를 봤는데요. 근데 중앙선이 있어 유턴하면 안 되지만, 어디까지 가야 유턴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유턴을 시도하려고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하는 순간 차가 한대 지나갑니다. 전혀 얘기해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바이크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요. 지금 같은 사고에서 비접촉인데요. 상대방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몇대 몇으로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영상 보실까요? 오토바이가 나와서 여기서 뒤를 보고 유턴할 때, 이때 차가 오죠, 이때. 우선, 불법 유턴하려고 그랬어요. 중앙선 넘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그러십니다. 본인이 저기 가서 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게 차도 없고 그래서 돌다가 그랬습니다. 이 차는 여기 차한대서 있고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출발해서 여기 갔고, 그러니까 앞으로 쭉갈 걸로 생각하고 서 있는 차니까 옆으로 중앙선 넘어서 추월하려고 그런 거죠. 첫째, 이 차. 여러분들 시골길에서 앞에 자동차 한 대하고 오토바이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서서 기다리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니까 저기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되니까 나그 뒤에 서서 빵빵빵빵 하시나요? 아니면 그 차에 서 있으니까 그냥 옆으로 넘어가시나요? 고지식하게 생각하면 몇대몇 따질 수 없습니다. 저 뒤에서 오고 있었는데 아까부터 차들이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으면, 그러면 그차서 있으니까, 아, 저기 차를 잠깐 세워둔 모양이다. 그러면 출발 안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옆으로 해서 갈수 있는 거죠. 굳이 너도 중앙선 침범했잖아. 라고 하면서
너도 중앙선치법에 대해서 벌점 먹어, 벌칙금 발부 받아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적한 차가 하나도 안, 저 끝에까지 몇백 미터 되는 차가 한 대도 안 와요. 근데 차가 여기 서 있고 오토바이 서 있었어요. 그건 다들 지나가죠. 근데 오토바이가 여기서 뒤를 보고 틀어야 되는데, 움직이면서 뒤를 보는 순간, 앗! 이미 늦은 거죠. 이 차에 잘못이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물론 앞에 보니까 자동차 뒤에 자동차 옆에 오토바이가 서 있었어요. 오토바이 서 있었으니까 저기 그리고 오토바이 출발하네. 그랬을 때서 있다 이제 출발하고 일행 같으니까 일행이니까 자동차 순 출발할 때 내가 이쪽으로 먼저 가도 되겠지. 또는 이 오토바이가 여기서 차를 요렇게 오토바이가 여기다가 차를 세우려고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저렇게 가겠죠. 따라서 여기서 중앙선 넘어서 간 차, 이 차의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만만치 않죠. 다만, 혹시 모르니까, 그 옆을 지나갈 때 가볍게, 빵! 내가 지나갑니다라고 해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한 80대 20까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차의 잘못이 중앙선을 넘어갔지만, 실선을 넘어갔지만, 그러나 이 도로 상황상 이 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기서 유턴할 때왜 이쪽만 보느냐. 내가 여기서 가로막고 있어서 여기서 오는 차들의 방향을, 이쪽으로 가는 차들의 방향을, 차들의 교통을 방해했으니까 다시 내가 뒤쪽으로 유턴하려고 그러면 이럴 때 옆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있을 수도 있다. 옆을 보고 안전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휙돌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서 보고. 그러니까 요 뒤에 친구 차가 있죠? 친구 차보다 좀 앞으로 가서 친구 차에서 이렇게 차가 없는 걸 보고 돌았으면 됐을 텐데 그냥 씩 움직인 거. 그래서 제가 100대 0의 가능성이 크고, 또는 지나가는 차가 가볍게 빵 해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 80대 20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지난 2016년 4월 달에 질문하셨고요. 4월 2일 날 사고 나왔고 4월 3일 날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제가 4월 8일 날 답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박차가 친구 차가 이 친구 차에 찍힌 거죠. 친구 차가 깜빡이 켜고 있으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100대 0으로 보여지면서 100대 0으로 보여지면서 그쪽 만약에 깜빡이도 안 켜고 있었다 그러면 깜빡이도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와 있었다 그러면은 친구 차가 거기 서 있는 거, 그냥 주차된 차로 생각해서 중앙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100대 0으로 보여진다. 다만, 깜빡이를 켜고 있거나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었으면 차가 움직일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나가기 전에 가볍게 빵! 해줬더라면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측면에서 한20%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고 전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3월 13일 날 며칠 전이에요. 변호사님 시간이 많이 지난 댓글랑이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엔 제가 뭔가 억울해서 상대차의 과실을 물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혼자 잘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혼자 처리했습니다. 늦었지만 답변 감사했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벌써 만 3년이 다 돼가네요. 오히려 마음 편안해지셨죠? 혹시 시골길에서 길을 잘못으로 유턴할 때 반대편에서 도대체 차 없네 그러다 유턴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뒤에서 오는 차에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이런 길에서는 조심하라는 의미로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허락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했더니 다른 글 신경 쓰느라 이쪽 댓글 좀 늦게 봤네요. 네,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나 혼자 제가 100% 잘못한 걸로 해서 그냥 끝내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영상 공유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살짝 악플 달린 염려와 부끄럽긴 한데, 제 얼굴 모자이크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모자이크 좀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모자이크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한테, 아이고, 어디 가서 지나갔네? 저희 직원한테 모자이크를 여기다가 어떻게 시켰냐면은, 모자이크, 차량 번호, 사람 얼굴, 오토바이 운전자, 모자이크 확실하게 하세요. 예. 새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아이고, 허락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했더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글쓰기가 이른 시간, 이제 요즘은 한 8일에 한번 정도 아침에 6시부터 7시 또는 7시부터 8시, 1시간만 하는데 한 250건 정도 올라오죠. 그리고 제가 다른 것도 하나 글을 올리셨군요. 다른 것도 하나 글을 올렸는데 그때 도움받았습니다. 사고 안 당하고, 변호사님한테 영상 안 올리는 게 좋은 거지만은,
하지만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이 자꾸 생각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올려주시면 꼭 시청하겠습니다. 행복한 19년 되세요. 2019년 되세요. 네. 이분한테 악플 달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분한테 100% 본인이 잘못했습니다. 혹시 80대 오토바이 20, 아니 오토바이 80, 상대차 20이 될 가능성은 일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불리한 답변했는데도, 그래도, 예,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변호사는 질문한 사람한테 유리하게 답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본인이 100%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 경우는 제가 공개했습니다. 예. 본인이 허락해 주셔갖고.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접수사고로 그 차가 그냥 갔는데요. 그거 하나만 더 설명드리죠. 상대 차가 그냥 갑니다. 여기에서 자, 얘기하고, 여기 아니지? 돌아가야 되겠어?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오토바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요. 바이크가 앞으로 나와갖고, 여기서 휙 돌죠. 휙. 근데 이미 자동차는 여기 오고 있죠. 그리고 지나가고 넘어지면서 사이드미러가 여기 깨졌습니다, 요거. 요거 사고 난거 알고 그 자동차는 그냥 갑니다. 저 비접촉 사고 아닌가요? 비접촉 사고에서 뺑소니 아닌가요? 하셨는데요. 요거는 저 차가 알고 갔을 수도 있고, 어이, 사고 날 뻔했네. 근데, 사고 안 났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 오토바이가 혼자 돌다 그랬으니까. 아이고, 부딪힐 뻔했는데 다행히 부딪히지 않았네. 그러면서 저차 입장에서는 여기서 휙. 예. 사이드미러 깨진 건 몰랐겠죠. 그래서 바닥에 조금 깨진 거예요. 지나갔고 뺑소니라고 할수 있을까요? 사람이 다치진 않았을 거고요. 또 자동차 망가진 거, 설령 자동차 망가졌다 하더라도 자동차 망가졌어도 사고 미조치가 되려고 그러면 사고 미조치는 내 과실과 무관합니다. 특가포상 뺑소니는 내가 잘못 있어야 뺑소니가 되는데요. 사고 미조치는 그것은 내 잘못 없어도 내 차랑 내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면은 내가 같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금방 친구 와서 거기 갖다 정리했죠, 옆에서. 그래서 이것에 사고 미조치도 해당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뺑소니는 해당 사항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사고 미조치도 해당 사항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과실비율은 100대 0 또는 혹시 80대 20인데요. 이럴 때 시골길에서요. 시골길에서 차 없더라도 저 앞에는 없지만은 내 뒤에서 올수 있잖아요. 내 뒤에 다른 보통 바이크랑 자동차랑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가끔가다 바이크 타고 다닐 때요. 멀리 갔다 올 때는 자동차 싣고 오는 경우 있죠. 그래서 뒤에 자동차가 탑차? 예, 트럭. 조그만 트럭 하나 싣고 다니면서 라이딩 갔다가 올 때는 차에다 실어 보내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 뒤에 트럭 있으면 뒤가 안 보이죠. 거기서 설령 유턴을 하더라도, 아이, 그 유턴하면 안 되지. 죽어서 넘어서 안 되지. 아, 근데 시골길에서 경찰관도 없고요. 차 없으면 다들 해요. 다들. 조금 더 가면 되는데, 좀 뒤로 가면은 뒤에 가서 조금 뒤에서 후진해서 해도 되지만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럴 때 유턴한 게 잘못이 아니라 뒤로 보지 않고 유턴한 거죠. 자, 여러분들, 너무 고지식이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황색 시선 절대 못 넘어 안 되고 넘어가고 둘다 잘못 아냐! 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이크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지나가는 차도 서 있는 차가 그냥 계속해서 서 있어서 사람이 전혀 없는 걸 생각할 때는 그냥 조심해서 가면 되는데, 왜냐면 주차되어 있는 차는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뒤에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죠. 근데 혹시 보니까 지나갈 때 가볍게 빵 한번 해주고 지나가면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겠죠. 악플 달지 마세요. 바이크 운전자분 여러분들께 이런 사고 당하지 마시라고 용기 내서 하신 거니까요. 바이크 운전자한테 좀 싫어할 얘기 달지 마세요. 마치겠습니다.